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이 9시 14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이 오늘 수요일 밤인데요. 내가 오늘은 참 고생을 많이 합니다. 벌써 한 다섯 번째 녹화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게 왜냐면은 이 녹음기에다가 이핀 마이크를 꽂아서 사용해 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냥 녹음기를 들고 그냥 할 때는 음질이 좋게 녹화가 되는데, 여기다 핀 마이크를 꽂아서 사용을 해보면 음질이 좋지 않게 녹화가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다 핀 마이크를 꽂아가지고 사용을 해볼까 해서 계속 여기다 핀 마이크를 꽂아서 녹화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들고서는 이렇게 녹음기를 들고서 얘기하기가 싫으면은 어제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 클립형으로 옷깃에 꼽는 녹음기가 있다고. 그걸 별도로 구입해야 되겠습니다. 여기다 이핀 마이크를 꽂아서 사용을 하니까 음질이 안 좋아요. 하여튼 뭐 그건 그렇고. 그래서 하여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다섯 번째 녹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주제로 똑같은 얘기를 다섯 번을 반복해서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 그린 내가 지금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그게 뭐 누가 시켜서 하는 고생도 아니고 스스로 즐겨서 하는 고생이니까 괜찮은 거죠. 그건 그렇고 이번에는 좁쌀 6.25 71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좁쌀 한 가마니가 나와서 감자 한 가마니도 못 들어갔다라는 주제로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6.25가 터져서 말이죠. 유엔군과 미군이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갔잖아요. 그랬다가 중공군이 개입한 바람에 이제 후퇴만을 거듭한 것이 일사후퇴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갔을 때, 중공군이 개입해가지고 이제 중공군과 전투를 하게 되는데, 미군이 중공군한테 굉장히 겁을 먹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중공군은 일체 낮에는 전투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산속에 숨어가지고 이제 낮잠을 잔다든가, 동굴 같은 데 숨어가지고 이제 가만히 있는 것이죠. 그랬다간 밤이 되면 꽹과리 북, 징을 치고 나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왜 낮에 전투를 안 하느냐면은, 낮에는 낮에 나와서 돌아다니면은, 이 하늘은 미군과 유엔군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낮에 나와서 돌아다니면은, 미군과 유엔기 폭격기에 타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일절 전투를 안 하고, 이제 산 계곡, 뭐, 동굴 같은 데 숨어서 낮잠을 잔다든지 숨어 있다가 밤만 되면 꽹과리 북 장구를 치고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들 음악 감상 용어에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모노라는 건 한쪽 방향에서만 들리는 소리를 모노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스테레오는 좌우 양쪽 두 방향에서 들리는 소리를 스테레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서라운드라는 게 있거든요. 서라운드라는 건 뭐냐면은 전후, 좌우, 이렇게 360도에서 들리는 소리를 서라운드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공군이 북치고, 꽹과리치고 이런 소리가 한 방향에서만 들리는 것이 아니고 전후, 좌우로 들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미군과 유엔군은 겁을 먹는 겁니다. 아이쿠, 내가 이 포위가 됐구나. 당연하죠. 한쪽 방면 정면에서만 들린다면은 별거 없는데 전, 후, 좌우 360도 서라운드로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유, 내가 이거 포위됐구나. 겁을 먹는 거죠. 예, 싸울러 의지가 꺾이는 겁니다. 이래서 이제 겁을 먹고 계속 후퇴했는데 여러분들 이 지구상에 이역 지구 세계사에 이 전투의 꽹과리 북을 치는 군대가 어디 있습니까? 세계 역사상 그런 군대가 없었거든요. 역사상 그런 적이 없습니다. 세계 역사상 그런 일이 없거든요. 아니, 전투하는 군인이 무슨 꽹과리 북침을 치고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처음 겪어보는 일이고, 한 방향에서만 소리가 나온 게 아니라 전후 좌우에서 360도 소리가 나니까 야, 이거 완전 포위됐구나. 이렇게 겁을 먹는 겁니다.
근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중에 이 중공군의 속셈을 다 알았어요. 미군과 유엔군이 나중에 알아차리고 그때서부터 다시 또 반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 중공군의 속셈을 알아보니까 이렇다는 겁니다. 그게 포위한 게 아니고 포위한 것처럼 겁을 주게끔 하느냐고 소수의 인원을 미군과 유엔군이 주둔하고 있는 후방으로 보낸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앞에서도 소리가 나고 뒤에서도 소리가 나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이쿠 내가 포위됐구나 이런 겁을 먹게끔 하려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 포위된 게 아닌데 어이 내가 포위가 됐구나 이렇게 겁을 먹게끔 한다는 것이죠. 그런 그 문제가 또 있고 또한 가지는 왜 꽹과리 북을 치냐면은 자기네들이 의사를 소통한다는 겁니다. 꽹과리 북 장구를 쳐서 그 소리가 자기네들끼리 신호를 주고받는 소리라는 겁니다. 그걸 나중에 알아차린 거예요. 나중에 알아차리고 여러분들 그 양평에 가면 말이죠. 지평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평리 전투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지평리에 가면 그 중공군과 전투를 벌였던 그런 그 박물관도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가 참 굉장히 그 역사에 남을 굉장한 그 전투란 곳인데요. 거기에 미군, 유엔군, 프랑스 군대가 한 3, 4천 명이 됐다래요. 미군, 유엔군, 프랑스 군대가 3, 4천 명뿐이 안 되는데 그 3, 4천 명뿐이 안 되는 군대가 중공군 9만 명을 패퇴시켜 버렸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잖아요. 물론 뭐 3, 4천 명 미군과 유엔군 중에서도 한 천여 명가량은 죽었겠죠. 그러나 아니, 3, 4천 명이 9만여 명의 중공군을 격퇴시켜 버렸는데 얼마나 대단한 전투입니까? 좌우지간에 그 지평리에 말이죠. 중공군 시체가 이렇게 산처럼 쌓였다는 겁니다. 9만여 명이 거기서 전멸한 거예요. 3, 4천 명한테 3, 4천 명을 상대로 벌인 전쟁에서 9만 명이 3, 4천 명한테 져가지고 이 시체가 산처럼 쌓였었다는 거예요. 이 지평리 전투에서 프랑스 군대도 지평리 전투에 참가했었는데 이 프랑스 군대가 참 머리가 좋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중공군이 캄캄한 밤에만 되면 그 북치고 꽹과리 치고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근데 북치고 장구 치고 꽹과리 치는 게 자기네들끼리 신호를 주고받는 게 소통하는 거라는 걸 알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그날 이제 지평리 전투 그날도 밤이 되니까 또 꽹과리 북치고 나타나. 나타나니까 이 프랑스 군대가 이 사이렌을 큰 확성기에다가 달아가지고 사이렌을 왕왕 불어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치고 장구 치는 소리가 사이렌 소리에 그냥 다 묻혀버리는 거예요. 묻혀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네들끼리 소통하려고 북치고 장구를 쳤는데 사이렌 소리에 다 묻혀버리니까 자기네들끼리 소통을 못하니까 우왕좌왕하게 되는 겁니다. 그 우왕좌왕하는 중공군을 패퇴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공군을 또 굉장히 패퇴시킨 전투가 말이죠. 지평리 전투뿐만이 아니고 강원도 양구에 8.5호라는 곳이 있습니다. 8.5호라는 건 이제 이승만이가 직접 8.5호라는 명칭을 지어서 붙여줬다는 거예요. 중공군이 거기서 엄청나게 또 몰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승만이가 기분이 굉장히 올라가지고 거기다 직접 8.5호라는 명칭을 붙여줬다는 거예요. 8.5호라는 게 이제 춘천에 가면 그 소양강댐이 있거든요. 그 소양강댐 물줄기입니다, 그게. 거기서 또 중공군이 시몰살을 한 겁니다. 중공군이 말이죠. 죽은 거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시체가, 이건 조금 더 거짓말이 아닙니다. 중공군 시체가 이 산처럼 쌓였다는 거예요. 그것뿐인가요? 내가 이것도 부모님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말이죠. 중공군이 낮에는 전투를 안 하고, 밤에는 꼭 기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낮에는 이제 산속 같은 데서 이제 숨어서 낮잠을 자는 겁니다. 아, 자고 일어나 보면 옷이 축축이 젖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뭐 이슬비가 왔나? 이렇게 하다 보면 불이 확 닫아붙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끌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도 또 엄청나게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냐면은 중공군이 숨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에 미군과 유엔군이 비행기로 돌아다니면서 이 신나나 이런 걸 뿌리는 겁니다. 뿌리고서는 네이팜탄이라든지 이렇게 불 붙이는 탄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렇게 된 불이 붙었다면 손을 어떻게 불을 끌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옷이 축축이 젖어 있다는 거예요. 뭐 이슬비가 왔나 하고 하다 보면 불이 확 붙어버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손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중공의 그 백성들이 참 불쌍한 백성들이에요. 중국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청일전쟁 때 일본한테 그렇게 당해서 고생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중일전쟁 때또 일본한테 그렇게 엄청나게 당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일전쟁 때 말이죠. 난징대학살이라고 유명합니다. 이 난징대학살이. 일본군들이 난징에 진입해가지고요. 길가 다니는 임산부를 배를 갈라가지고 애를 끄집어내가지고 죽이고 그랬다는 겁니다. 돌아다니는 사람이 붙잡아다가 누나를 파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짓을 그 일본군들이 하면서 엄청난 사람을, 엄청난 중국인들을 죽인 겁니다. 그 난징대학살이 유명하잖아요. 그것뿐인가요? 그걸로서 끝이 난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선 그 후에 이제 국공내전이 있었어요. 그건 자기네들끼리 전쟁을 벌인 내전이죠. 이제 장개석이와 모택동이가 전쟁을 벌였는데, 국민당과 공산당이 이제 전쟁을 벌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도 또이 중국 백성들이 많이 죽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또 어떻게 됐나요? 그 후에는 또 6.25가 터져가지고 6.25 전쟁을 돕겠다고, 북한을 돕겠다고 나왔다가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이는 그런, 그런 경우를 당했고. 또 그것뿐인가요? 그리고 그6.25 이후에 뭐 모택동이가 벌이는 뭐 문화대혁명이라든지 뭐 대약진 운동 이런 걸로 해서 또 중국 백성들이 또 많이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 백성들도요, 이 엄청난 소름과 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이란 나라가 사람은 많고 땅은 넓지만은 미개해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많이 당한 거예요. 일본한테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고, 또 자기네들끼리 내전이 벌어져서 싸우고, 그리고 또6.25 전쟁으로 인해가지고 북한을 돕겠다고 나왔다가 엄청난 백성들을 다 죽이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말이죠. 북한의 김실과 김정은이는 매일 중국에다 대고 절을 해야 돼. 그렇게 북한을 돕겠다 나왔다 그렇게 중공군의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이는 그런 그 전쟁을 한 겁니다. 물론 그 미군과 유엔군, 한국군도 많이 죽었죠. 그러나 미군과 유엔군, 한국군이 죽은 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이 중공군에다 중공군 죽은 거에다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도 부모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좁쌀 한 가마니가 나와가지고 감자 한 가마니도 못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6.25 71주년 그걸로 해가지고 좁쌀 한 가마니가 나와서 감자 한 가마니도 못 들어갔다라는 주제로 얘기를 했습니다.